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3일절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속에서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정말 잘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통일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들여서 화요의 주찬아. 금별유관을 들여서 화요의 주찬아. 주 예수 화요의 주찬양
99번 나라 사랑 1번 99번 나라 사랑 여러분의 한절 제가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48장 통일 찬송가 38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싸울 지는 최악의 수명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이 방송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 시간도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와 닿아서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사람들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김종자 사모 성경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김정재 사모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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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의 대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보호하신다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건강도 도와주셨고 아버지 가정도 도와주셨고 교회마다 모든 것 다 도와주셨사오니 계속해서 저희들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빛세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잘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 계셨겠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시간마다 다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정말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쁨의 소리. 기쁨의 소리. 네, 기쁨의 소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소리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그 두 글자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죽었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리를 듣게 주셨습니다. 너를 구원하여 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냈어요.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이르기까지 많이 보내셨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구자로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그 행동을 아름답게 보고 후에 내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했고 복된 소식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고통을 당할 때 이루어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플고 아프고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은 가서 저희들에게 안수하시고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또 뭐합니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끝에서 당신의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구원의 기쁨을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정말 기쁨의 소식을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고 동물들은 대부분 소리를 내어 어떤 내용을 전하겠습니까? 소리를 전할 때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가까워야 하고 내용을 알아들을 만큼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먼 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먼 옛날에는 글을 써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심부름한 데는 아주 제격이었습니다. 사람들아 더 빨리 전달하려면 하려고 말을 이용하거나 또 비둘기를 옛날에는 그렇게 띄웠습니다. 지금은 시대는 아주 바뀌어서 비행기도 이렇게 만들어서 띄우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비둘기 옛날에는 말도 비둘기도 안 되니까 봉화를 울렸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봉화를 울려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가 발명되고 또 사람의 소리가 원거리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생긴 후에는 먼 거리를 편지를 통해서 빨리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소리와 글을 인터넷 요금만으로도 전달합니다. SNS에서 발달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영에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또 마음에 갇힌 자, 포로된 자 그런 사람들을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누임을 받게 한 선포한 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항공산업 발달로 사람들이 접촉이 많고 전염병마저도 단박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접촉하고 소통해야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제목은 복음의 전파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뭐 다 평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세우기 위해서 고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실패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나 사람이라 하지만 생각이 짧거나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민족도 시련을 당해볼 때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때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더 단단하게 뭉쳐서 해방되었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신명기 10장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시련을 당하는 중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도 시련 당한 중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희망도 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네에 다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계획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고 먼 곳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전파들을 기뻐하시고 항상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발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말씀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또 복음의 전파자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말씀하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남에는 파수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빨리 알려야 아군의 백성들이나 백성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적군의 동태를 살피느라고 뜬 눈으로 밤도 새고 전쟁의 승패도 가장 파수꾼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노래하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울어야 하지만은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이 땅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경쟁 사회가 전쟁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생존 경쟁도 있습니다.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품은 채 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잘 전달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되 구하게 하되 마병대의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으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키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하나님의 일을 눈을 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노래를 바라보십니다. 파수꾼들을 향해 잘한다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와 행위를 모두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제목은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이든 사람이든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때 누군가 위로하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이 겪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위로가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신을 찾습니다.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저 여기가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심을 시켜줘요. 말씀으로든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모든 면에서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압제를 받을 때 외국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힘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서방세계였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변화를 적용할 수 있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세상은 내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동서양 세계에서 대형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도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야망이 크고 욕심이 지나치고 교만한 마음이 가져서
대형제국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떠나면 제국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형제국을 세운 영웅담이 있고 그들이 남긴 역사와 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잠깐 대형제국을 세운 장기간의 제국을 피운 문화가 더 찬란하답니다. 힘으로 채운 제국보다는 백성을 이루하며 세운 제국이 훨씬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말씀.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서 말미암나니 내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세울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사랑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도 의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보시고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열방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당신의 권위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난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땅에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는 소식이 바로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기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하는 소식과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렸습니다. 과거에는 소리를 들으면 특정한 지역에 모여야 했습니다. 지금은 소리를 녹음해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모이라고 하면 종소리도 울리고 사람들이 종도 치고 모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소리를 녹음해서 틀어주기만 하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또 재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라 해서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여러 방면에 그런 그 프로가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락에 담긴 찬양과 노래는 음향기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발이 아닌 기술의 발로 모든 나라를 향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들에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 중에 노래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의 제목은 복음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복음의 구원의 좋은 소식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게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천국 복음을 처음 선포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데에 있고 그것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영광을 보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고 인간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마귀의 권세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름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이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 좋은 복음이 소식의 내용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면 전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자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이웃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6장 586장 통일찬송가 52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586.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일조가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주경성 목사님, 또 11조 주경성 목사님 드렸고 김영재 사모, 김선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시되 마음껏 축복하옵시되 아버지의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교제 인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3.1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뒷면에 있습니다. 환절기가 됐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배 신학연구와 학술원이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1시, 12시 사이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참석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341장 통일 찬송가 367장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대주 교통 역사하심. 지금 세계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한빛교회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